빠져납니다. 네, 6월 달에 온픽이죠. 필에너지. 5월 달에는 기가비스가 있었다 그러면 6월 달엔 필에너지죠. 2차전지 공정 제조장비 전문업체고요. 삼성 SDI가 2022년 기말 기준으로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주주가 필옵틱스입니다. 물적 분할에서 나온 회사고. 필옵틱스 역시 삼성 쪽에서 투자가 있고요. 회사에서 생산하는 주요한 품목은 스태킹 장비와 레이저 로칭 장비라고 알려져 있고, 2차전지 제조 공정에 쓰이는 필수적인 장비고요. 주요한 납품처는 삼성 SDI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같이 개발을 하고 지분 투자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2차전지 제조 공정에 있어서 조립 공정에 관련된 장비들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구주 매출이 있죠. 구주 매출이 거의 뭐 3분의 1이죠. 180만 주, 90만 주 하니까는 거의 33% 정도의 구주 매출이 있죠. 이 구주 매출 물량은 모회사인 필 옵틱스 부분입니다. 필 옵틱스에서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93만 7,500주를 공모에 태워서 내보내고 현금화하는 거죠. 이 돈은 일로 들어가고, 우리가 공모청약 하는 돈은 신주 매출 부분은 신주 발행 부분은 회사로 들어가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 주주가 현금화 시키는 거니까 안 좋은 거죠, 사실상.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주도 좀 많이 내려왔죠, 사실상. 82만 원 에코프로 같은 게 고점을 찍고 54만 2천 원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다른 2차전지도 비슷하게 좀 많이 내려왔고요, 사실상. 6월달 일정인데, 보면은 뭐 스펙도 다시 좀 많이 보여요. 스펙도 꽤 보이고, 나머지 종목도 있는데, CQ생 같은 경우 일정이 아래쪽으로 좀 바뀌었고요. 좀더 연기가 됐고, 그냥저냥한 기업 중에서는 필에너지가 공모 규모도 제일 크고, 테마도 제일 낮고요. 제일 좋고요. 공모가는 26,300원, 3만원 사이에서 844억, 밴드 상당 규모로 844억이고요. 미래 삼성입니다. 계좌는 다 있을 테고, 70만 주, 일반 배정이니까, 30만 주죠. 균등이 30만 주니까, 추첨이겠죠. 30만, 어제 청약 등에 33만 계좌 정도 들어왔으니까. 청약은 미래 삼성 모두 최소 청약 10주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1일차 때 20, 20까지 청약을 받을 테고, 2일차는 뭐 16시에 동일하게 끝나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27.79%입니다. 공모 주주가 18.52%고, 구주 매출 부분이 9.26%죠. 신주 모집이 18.52%. 물적 분할에서 나왔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거의 다 갖고 있고, 주요 주주, 이거는 삼성 SDI 물량이죠. 삼성 SDI가 일단은 삼성 SDI 대단히 똑똑한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판단을 열심히 미리 생각을 많이 했겠죠. 자기네들 삼성 SDI 관련사의 필수적인 회사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간 거고, 공모가만 뭐 착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경쟁률만 적당하다 그러면은 비례까지 청약을 해야겠죠. 뭐 인수인의 의견에 뭐 2차전지 관련 뭐 계속 올라갈 거다, 뭐 전망치, 뭐다 좋은 얘기 많이 봤으니까 건너뛰고, 희망 호공과는 PER로 산정을 했고요. P&T, A프로, 엔시스 27.9배로 멀티플을 잡았고, 거기서 필에너지 적용 당기 순이익은 2022년 2분기부터 23년 1분기 기준으로 157억을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그 다음에 PER을 곱하면 주당 평가액 41,404원이 나왔고, 할인율을 36% 27%로 해서 26,300원, 3만원 정도. 아까 27배수에서 한30% 깠으니까 한18 정도로 들어오는 거죠. 18. 숫자예요. 유사기업 평균 시가총액을 현재 주식 5월 26일자 기준으로 찾아봤는데, 시가총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시점과 괴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내려와가지고 배터리 관련주들이 비슷한 수준이 돼버렸고요. 자금은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채무 상환 자금 있네요. 쓸 데가 없는데, 공모를 했는데 돈쓸 데가 없으니까는 일단 채무라도 갚자. 가끔 이런 기업들 있죠. 재무제표를 보면은 2022년에는 손실이었고요. 21년부터 흑자 전환을 해서 57억, 37억, 23년 1분기 56억 조금 줄었다가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죠. 1년 동안 37억인데 56억이 됐으면 약간 이쪽으로 몰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직원은 212명이고요. 우리 사주가 20만 주 정도 되죠. 20만 주 곱하기 3만 원한 60억 정도 되니까, 60억 나누기 200명을 하면은
1인당, 네, 한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뭐, 적지 않은 금액인데, 네. 실권 안 나겠죠? 네, 참고로 우리가 환매청구권은 네,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청구권은 추후에 90% 정도로 다시 되사주겠다. 증권사에서 뭐 그러한 옵션이 달린 건데, 최근에 환매청구권 올라온 종목이 거의 안 보이네요. 네. 네, 추첨이겠지만 인당 1인당 뭐한주 정도 받고 뭐 가족 계좌 써가지고 뭐 비례청약 한 1억 정도 한다 그러면은 한 30만 원 내외 정도 네, 배정이 될듯 보여집니다. 네, 그 정도 배정이 되겠죠.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네, 844억이니까. 네. 균등 만다 그러면 인당 뭐 추첨이지만은 한0.89 정도 되겠죠. 확률은. 네. 네, 그래도 몇조 단위 회사는 들어와야지 그래도 좀 받을 게 있을 텐데. 네, 짜실한 업체들만 자꾸 올라오니까. 네. 네, 모아도 네, 티끌밖에 안 되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